안녕하세요. 슈퍼대리 쉐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 LA에서 갱들과 맞서서 싸우다 총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저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저도 젊은 청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춘들은 무서운 게 없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어느 날 저녁 제 여동생이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나와보니 차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분명 식당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저녁 식사 후 차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가 보니 세워뒀던 차가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 동생을 안심시키고 폴리스 리포트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알렸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쇼핑몰에서 얼마 전 도난당한 제 여동생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그 차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해봐도 동생 차가 맞았습니다.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질 않는 거예요. 워낙 강력 사건이 많은 LA 지역이다 보니까 도난 차량 발견은 뭐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사건은 이제 바로 그때 터집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갱들이 동생의 차가 있는 곳으로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정말 무서운 갱들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막 우락부락한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리고 힘도 없고 야리야리하지만 정말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어린 갱들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칼이나 총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무기로 가지고 다니는데 본인이 밀린다 싶으면 가차없이 휘두르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섰고 야, 이 차는 내 차인데 너희들이 이 차 훔쳐왔어? 그러고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차는 자기 차라면서 저를 막 이제 밀치면서 차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들을 막 그 갱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인근에 있던 쇼핑몰 경비분이 공포탄을 이렇게 이제 몇 발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갱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이제 잡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인근 주택 담장을 넘어서 막 도망가는 갱들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엎어뜨린 다음에 이제 끌고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잠시 차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문득 그 갱들이 도망갔던 그 주택 담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갱들은 주택 주변 담장 넘어 어딘가에서 저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덜썩 났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총을 쏘면 저는 이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잡고 있던 그 갱 한 명을 보내주고 저는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경찰 중 한 사람이 저를 불러서 가보니까 다짜고짜 저한테 야, 너 죽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이제 운전석 아래 권총이 두 자루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순간 완전히 경악을 했고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안 오더라. 그러니까 그 경찰이 오히려 이 차를 네가 찾지 못 않았던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차 내부 여기저기가 막 찢겨져 있고 바디는 찌그러져 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못 찾으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새 차를 구입하면 됐는데 이제 차를 찾았으니까 수리를 해서 그 차를 다시 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수리를 한다 해도 이미 갱들이 그 차를 알고 있는데 그걸 제 여동생이 다시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차를 고쳐서 다시 팔았는데 도난 이력이 있는 중고차가 제 값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결국 이제 큰 손해를 보고 차는 팔고 다른 차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래퍼 도끼가 차량 안에 있던 귀중품들을 도난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장소는 그 LA에 사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우범 지역이에요. 거기에 스트릿 파킹을 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군다나 귀중품을 차에다 두고 내렸다는 거는 그냥 다 가져가 그러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시는 경우 제가 이제 위에서 말했던 그런 경우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맞서지 마시고 경찰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